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법의 수납상자인 메소드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이 만든 메소드를 더잘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나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서로 연관된 명령을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또 클래스는 서로 연관된 메소드와 변수를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클래스에 대해서 더잘 알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컴퓨터 언어가 클래스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언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즉, 메소드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할수 있고요. 메소드만으로 충분히 혁명적입니다. 빨리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서두르지 마세요. 당분간 진도는 좀 그만두시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충분히 써먹어 보십시오. 원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진도만 나가게 된단 말이죠. 더 어려운 걸 하십시오. 자, 메소드를 충분히 공부했고 내면화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주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영어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줄여서 OOP라고 합니다. 서로 연관된 메소드와 변수를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클래스. 이 클래스를 복제해서 서로 다른 내부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복제본들을 Instance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런 설명만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포괄적으로 객체라고 우선 생각해도 좋거든요. 바로 이 객체를 뼈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객체 지향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많은 컴퓨터 언어가 객체 지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많은 소프트웨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남들이 만든 부품인 라이브러리가 객체지향 방법론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객체지향은 입문자가, 중급자가 되는 길목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드의 양이 많아지고 남들과 공유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때가 객체지향을 공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1년이 넘도록 객체지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옛날에 엄청나게 방황했었거든요. 객체지향은 원래 어렵습니다. 자기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메소드 수업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안 들면 들고 있다고 믿으세요? 설레어야 할 순간에 설레이지 않는다면 자기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